좀 선배님이고 어찌 보면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되죠. 좋아했던 가수가 갑자기 아까 나타났는데 되게 좋아해요. 거짓말 좋아하세요. 아, 웃기지 마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그냥 이랬었죠. 부른 적이 없어요. 저를 부른 적은 아, 또 없는 거 같아요. 이름을 안 부르고 노크를 했네요. 수련이는 뭐라고 부르고? 부를 언티! 때. 네 그냥 언티 한 다음에 존댓말 아니면 반말. 반말 했는데 어, 그 어느 순간부터 아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아니 근데 반말은 좋죠. 반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섯 번째 여기서 만나. 정리됐네요 여기서. 와 제가 인생 술집 지금까지 한 십몇 회 했는데 이렇게 안 친한 두 분 처음 봤어요. 아니 그게 이 부분만 그런 거지 사실 그 막 절친이라 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네. 절친이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한 거지 친하죠. 근데 절친은 아니죠. 그쵸, 두 분이 지금 우리 혜수 씨 머리색도 그렇고 굉장히 사랑하는 노부부 같았어요. 저희 친하죠. 저희 호칭만 그렇고 저희 친하죠. 아, 굉장히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 체리나라고 하겠습니다. 체리나. 갑자기 존댓말해요 왜.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그러니까 아우 이 호칭이. 둘이 언제 처음 만났어? 이제 1년 좀 넘지 않았나.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네, 그쯤인 네.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본 장소가 어디예요? 스튜디오였어요. 어, 전 기억이 다른데요. 어, 전 기억이 다른데요. 어, 오, 어, 그래요? 네. 어디죠? 저는 처음에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고도의 수법인데! 와, 선수인데요, 선수! 어, 나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못할 것 같아서 아, 배려해 준 건데 어. 아유, 그걸 진짜 너무 보기 훈훈한 게 아유, 그때 기억나요? 아유,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럼 첫인상이 어땠어? 첫인상. 제 성격상 말을 잘 못 놓고 다가가기 힘들어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네.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사실 체린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역사적인 날. 아 뭐? 왜 지금 여기서 보면 혜소 씨가 체린 씨를 엄청 어려워하는 거. 어 맞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선글라스 갖다 드릴까요? 어색하시네. 안 그래도 갖고 오긴 했는데. 아, 그게 어색해서 그런 거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계속. 어 아니 왜냐면은 내가 사람 눈을 잘 이렇게 못 쳐다보는데. 어 근데 선글라스 끼니까 되게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치? 그래서 저 활동할 때 보통 이야기하면서 눈 감고 있는 적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로? 야 선글라스 끼고! 이럴 때 아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아, 저 자이언트 씨 노래 이번 곡 어떻게 나온 노래인가요? 아 이번에 작업실에서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도 항상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아 대박이다. 아, 되게 편하다. 아, 네. 야, 진짜 편하다. 뭐. 그렇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좀 더 아, 편하지 지금. 좀 더 편해졌어요. 아, 그렇지. 아. 어떠신가요? 난 젊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